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저 지금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이제 회사를 가려다가 갑작스럽게 브롤스타즈 이제 공식 채널에서 의문의 영상이 하나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급작스럽게 지금 회사 가려다가 집에서 바로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바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마이크 음질이 좀안 좋은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브롤토크가 이제 내일 올라오면서 이거의 정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줄 거예요. 이거는 약간 티저 영상인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밴드에이드 하이퍼베어, 이게 바로 뭐냐, 두 번째 스타 파워, 즉 새로운 스타 파워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우선은 이 글씨의 색깔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파란색이고 약간 회색이죠. 이거는 브롤로의 등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트로피 진척도 보상 있잖아요. 쉘리나 뭐 브룩이나 이런 애들 같이 트로피를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애들, 예, 그거를 뜻하고, 요거는 파란색이니까 초희귀 브롤로겠죠. 해석을 조금 해보면 반창고, 예, 밴드에이드, 하이퍼베어, 슈퍼곰, 보호 피루엣이라는 거고요. 나름대로 조금 이거 제가 좀 해석을 하면서 누구의 스타 파워일까 조금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밴드에이드 얘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급하게, 예, 지금 메모장 켜가지고 조합을 해보다가 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 밴드에이드 반창고인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쉘리인가? 하이퍼베어, 곰하면 관련된 게 니타가 있잖아요. 얘는 니타의 스타 파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곰의 공격력이 강화되는 그런 좀 스타 파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로텍티브 피루엣. 피루엣이라는 거는 발레 한 동작인데 한 발로 서서 돌아제끼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프로텍티브 피루엣. 브롤러 중에 빙글빙글 도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초희귀 브롤러 중에 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제 추측으로는 궁극기를 쓸때 피해가 좀 감소되는 그런 궁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매그넘 스페셜, 그리고 뭐 리트릿이 제가 뜻이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녹슨 로봇? 그런 뜻으로 봤거든요. 이거는 가시글러브. 먼저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콜트겠죠? 매그넘 스페셜이다 보니까 기본 공격이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궁극기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로보 리트릿은 뜻이 약간 낡은 로봇 그런 느낌인데, 낡은 로봇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나무 통이 좀 생각이 나면서 대릴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궁극기가 어떤 효과일지 감이 안 오네요. 그리고 가시글러브, 이거는 로사의 궁극기겠죠? 딱 봐도. 아마 궁극기를 쓰거나 할때 이것도 아마 기본 공격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데몰리션, 파괴 터프가이, 그리고 커브볼. 데몰리션 같은 경우에는 다이너마이크일 것 같아요. 파괴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 박살내버리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터프가이는 불. 그 트로피 진척도 보상 중에 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터프가이라고 하면은 아마 궁극기를 쓸때 데릴처럼 약간 데미지 감소가 되거나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커브볼은 이거는 색깔이 전설이죠. 공 같은 거 던지는 애 중에 전설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커브볼, 이거는 스파이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엑스트라 녹시우스, 뭐 여분의 독?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좀 발리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펀지처럼 데미지를 흡수한다? 그래서 약간 프랭크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힐링 쉐이드, 뭔가 그림자? 치유 그림자? 아, 이게 또 여러분들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도중에 그 브롤스타즈 공식 또 한국 채널에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영상이. 이거부터 봅시다. 제가 이렇게 잘 됐네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로보 질주. 질주였군요, 리트릿이. 제가 해석을 잘못했네. 로봇 질주. 결국에는 이것도 대리를 갖긴 하거든요? 가시글러브. 그리고 폭파. 터프가이, 터프볼. 여기까지는 비슷할 것 같고. 유독성 알코올. 아,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역시! 이건 발릴 거 맞았었어. 스펀지, 이거는 저길 것 같고. 그림자 치유. 그림자 치유이니까 타라의 궁극기 딱 던지면은 거기에 그림자 쫙 깔리잖아요. 거기 있으면은 좀 약간 치유가 되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켓 4호기 부룩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룩이 공격을 3번 하는데 로켓이 보시면 4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로켓이 뭐냐, 아 그런 약간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다들 네 번째 쏘는 로켓은 공격력이 강화가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불협 화음, 음악과 관련된 거니까 포코의 스타 파워겠네요. 그리고 엄마의 폭풍 압박, 거리가 가까울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 그런 스타 파워 아닐까요? 그리고 롤링 리로드, 롤링 리로드 이거는 초이기 브롤러 페니의 스타 파워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력 돌진, 이거는 저거겠네, 모티스 은신 치유 같은 경우에는 은신 캐릭터는 레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신 상태에서는 체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스타 파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쇼키 전기 충격, 이거는 제시의 스타 파워일 것 같아요. 타격 자세는 누가 봐도 비비죠. 그리고 격려의 손 쫙, 이거 딱 손 뻗는 거는 그거잖아요. 진의 스타 파워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어 읽고 제가 나름대로 추측한 게 있었는데 거의 다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유성러쉬, 이거는 엘프리모의 스타 파워일 것 같고, 재빠른 저격, 저격하면은 또 파이퍼잖아요. 불꽃탄 스타 파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사냥, 저는 곰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사냥이라고 또 해석이 됐네요. 약간 사냥꾼 하면은 보가 좀 생각이 나잖아요. 보의 스타 파워일 것 같고. 그리고 약한 먹잇감, 원래는 캐리온 크로우라고 해서 캐리온 크로우라고 써져 있었는데 약한 먹잇감이라고 해석이 됐네요. 이거는 크로우의 궁극기일 겁니다. 이거 스타 파워가 브롤러가 26개 있잖아요. 다 세보니까 27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뭐지? 보니까 셀프 수리의 정체, 아마 로봇 브롤러이지 않을까 싶어요. 27째 새로운 브롤러 말이죠. 여기서 이제 소름이 쫙 돋아버렸잖아. 그래서 이 브롤 토크 내일 공개된다고 써져 있어서 새로운 스타 파워의 정체와 그리고 신규 브롤러를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롭게 올라온 업데이트 예고 영상을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추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브롤 토크 공개되자마자 또 제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렇다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